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아소스의 신상이죠. 밀레 GTO 저지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막 아소스 공홈에서 들어왔고요. 한국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. 보시면은 제품 모델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밀레 GTO 저지 C2라고 되어 있습니다. 컬러는 UV 블루고요. 여기보다 좀더 어두운 색깔이 더 있었는데 저는 요 컬러로 했고요. 이 GTO의 심볼이죠. 이 황금색 아소스 마크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컬러고요. 뒤쪽에 지퍼가 이렇게 있고, 그다음에 여기도 황금색 그 심볼이 있습니다. 안쪽에는 그 아소스의 여름 베이스 레이어랑 제가 이렇게 DP를 해놨어요. 입어봤는데 이배 쪽이 아주 짧아요, 기장이. 그리고 밀레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피팅이 많이 돼요. 몸에 이렇게 쫙 달라붙어요. 거의 이퀵 RS 같은 느낌이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하냐 그러면 불편하진 않아요. 몸에 딱 달라붙고요. 여기 길이 기장 차이 보이시죠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배 부분에 있어서 베이스 레이어가 요만큼이나 더 내려오고 저지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. 밑에서부터 위로. 그래서 빕숏, GTO 빕숏을 입으면 이게 잘 맞아떨어질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거 고려해가지고 만들었겠죠? 아무튼 이 상하이 길이가 짧아요, 되게.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로고가 있고요. 뭐 디테일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있고요. 일본 우리 그 차이나 카라라고 하죠.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여기 재질은 이런 재질입니다. 재질 보이시죠? 네, 이런 질감이 있습니다. 이런 질감이 있고요.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. 뒤쪽을 보시면은 이런 컬러가 되어 있고요. 여기에 이 제기 반사, 그빛 받았을 때, 햇빛 받았을 때 이렇게 여기 나 있다, 이 위치를 나타내는 그 제기 반사 이렇게 라인이 있고, 황금색 이거는 여기 다 붙어 있네요. 네. 여기 주머니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요. 네.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. 어떤 라파 거 보면은 이 저지가 가운데만 사이즈 더 크고 그런데 얘는 주머니가 다 똑같은 것 같고요. 이게 요 라인. 여기서 이제 땀이 잘 채기 좋은 거죠. 여름에 땀이 많이 차기 좋은 쪽에 이렇게 비칩니다. 이게 안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디테일이 있고, 그다음에 안쪽 면에는 보이세요? 여기 실리콘이 이렇게 점박이처럼, 옛날 거 보면 실리콘이 여기가 쫙 발려 있었잖아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도트 점처럼 실리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마감이 완전히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, 이게 저는 이 아소스 저지 밀레 저지는 처음인데요. 빕숏이라든가 재킷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처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양말이 얘도 엄청 비싸죠. 얘 세트로 양말. 양말도 샀는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양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